2020년 9월 12일 수인선 복선전철 나머지 구간이었던 오이도역에서부터 수원역까지 연장개통과 함께 수인선과 분당선이 바로 이어져 수인 분당선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노선은 1995년 폐지되었던 수인선 협계철도를 계승하는 노선으로 이 노선이 다시 복선전철로 개통하기까지는 무려 25년이나 걸렸습니다. 철도 노선 개통이 25년이나 걸린 이유 지금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인선은 우리나라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협계 철도였습니다. 표준계보다 계관이 좁은 792mm로 운행을 하였던 철도였기에 열차가 운행을 할 때 승차감은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래 이 노선은 일제강점기 경기도에서 생산된 소금을 인천항으로 수송하여 일본으로 반출하는 역할로 지어졌고 해방 이후에는 인천과 안산, 수원을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이용객이 점점 줄어들어 수인선의 운행구간은 순차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1973년에는 남인천역에서 송도역까지가 폐지되었고 1992년에는 송도역에서 소래역 구간이 연수택지지구 개발로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1994년에는 송도역에서 한대암역까지가 폐지되었습니다. 1995년 12월 31일 마지막 운행을 끝으로 협계철도 수인선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협계철도 수인선을 계승하여 이를 다시 복선전철로 만들려는 계획은 바로 진행이 되었으며 원래는 1996년 착공하여 1999년에 개통을 목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들이닥친 IMF와 함께 수인선 구간에 전반적으로 잇따른 지하화 요구로 인하여 수인선 복선전철 사업은 처음부터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처음 문제는 인천 시내 구간의 지하화 문제였습니다. 당초 이 노선은 화물 수송까지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기에 지상으로 지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소음 문제로 지하화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의 요구로 인하여 2000년을 넘어서면서도 이 노선은 착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수인선의 착공은 2004년 겨우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에도 인천 시내 구간의 지하화, 인천 신포동의 노선 변경, 연수역의 위치 변경, 인천 논현동 지역의 소음 및 진동 대책 요구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여기에 더해 사업비마저 제때 확보되지 못하면서 수인선 공사 진행은 2000년대 들어오면서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수인선 복선전철 1단계 개통은 2012년이 되어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이때의 개통 구간은 송도역에서부터 오이도역까지였으며 원인제역에서는 인천 1호선으로 오이도역에서는 4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인선 복선전철의 2단계 개통 구간은 인천역에서부터 송도역까지로 1단계 개통이 된 지 4년이 지난 2016년에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간은 인천 시내 구간 지하화와 함께 전철은 지하로 단위돼 화물 수송은 지상으로 놓을 계획을 하였으나 지하화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의 민원으로 지상으로 화물선을 놓을 계획은 취소되고 전철만 지하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수인선 잔여 구간인 오이도역에서부터 수원역까지 구간도 잇따른 지하화 요구로 인하여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수원 시내 구간은 지상으로 놓은 후 경부선과의 삼각선을 설치하여 화물 수송을 할 계획을 하고 있었으나 수원 시내 구간이 지역 주민의 요구로 지하화됨에 따라 경부선과의 삼각선 설치도 취소되어 이에 따라 남동 인더스파크역의 화물 수송 계획이 자연스레 취소되게 됩니다. 지상 구간의 지하화와 함께 수인선 3단계 구간의 개통도 자연스럽게 연기되어 2017년 말에서 2019년 말로 연기되었고 수인선 지하화로 인한 추가 공사비용 분담 관련으로 또다시 개통이 1년 더 지연되어 마침내 2020년 9월 수인선 나머지 구간인 오이도역에서부터 수원역까지의 개통을 앞두게 된 것입니다. 1995년 협계철도가 폐지된 이후 수인선은 25년이 지난 2020년이 되어서야 완전 개통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완전 개통 시에는 수원역에서 분당선과 직결 운행되며 수인 분당선이라는 이름으로 운행을 하게 됩니다. 청량리역에서부터 시작하여 분당과 용인, 수원, 안산, 시흥, 인천까지 이어지는 수인 분당선의 운행 계획과 관련된 자세한 소개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